길 가시려고. 길가에 가는 사람 먼저 유혹한 게 네가 아니더냐? 얘놈아! 비켜! 안 돼요! 아, 누가 보면 어찌를 모르세요! 아니 이놈이! 비켜 이놈아! 아, 제발 사장님! 아니, 이거 못 나! 아, 하늘에 구멍이라도 났나? 그러게 말일세! 인사청이 들어가서 피라도 배워보세요! 사람 살릴 이유 누구 없어요? 이봐요, 지 좀 살려주세요. 이봐, 이봐요! 국밥 하나하고 탁주 한 살만 주세요. 도대체 어떻게 된겨? 죽었다는 소문이 온 마을에 파다하던디. 아, 자네랑 같이 갔었던 진사댁, 참봉댁 대리님들 그 비명 횡사한 거 몰라? 이놈! 계곡에서 처자를 만나 희롱을 하더니 너를 묶어버려? 참말이구만요. 이런 천하의 백망덕한 놈 같으니라고. 니도 말이 사실이라면은 그 처자를 데려와 먹어라. 어디 사는 누군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데려온대요? 저놈을 권장 50대를 친 다음 하옥시키도록 해라. 자, 어서 나오게. 어쩌려고 그래요? 사도께서도 자네 말을 믿고 풀어주라 그러시는 거 아니겠어? 그러니 이 길로 어디 멀리 가서 나 죽었어 하고 살아. 누구 없어요? 하인으로라도 좀 써주세요. 딱한 처신 알겠지만 저도 혼자 사는 몸이라. 죄송해요. 그만 가볼게요. 정이 그러시면 얼마 동안만이라도 이 집에 계시는 건 어떠실런지요? 말씀만 해도 고맙구먼요. 실은 선우도 산중에 홀로 지내자니 겁도 나고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. 참말로 그래도 되겠어요? 그래서 그놈을 제물로 인간이 되겠다. 좋아. 믿어주지. 네 말이 사실이 아닐 땐 언제라도 그놈 낼 거야. 잊지 마. 그게 무슨 말씀이래요? 소녀 또한 고아나 다름없는 거두어만 주신다면 지아비를 믿고 따르겠습니다. 당신이 내 색시가 되다니 참말로 꿈만 같구만.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. 100일간만 각방을 쓰도록 허락해 주셔요. 까지 석 달 열흘 그걸 못 참겠어? 고맙습니다. 고마운 건 나구먼. 아이고, 왜 이래? 어디 아픈겨? 괜찮기는. 아, 도무지 밥솥 뜨는 걸 못 보았더만. 하이. 누가 이런 못된 짓을 한겨? 언니가 나서지 않아도 내가 알아서 할 거야. 천만에. 저는 다 죽어가면서도 행여라도 그놈한테 무슨 해가 될까 봐 방조차 따로 쓰는 주제에 내가 왜 인간이 되고 싶어 하는데. 서방님과 단 하루만이라도 단 하루만이라도 인간으로 살아볼 수만 있다면. 넌 100일이 지나도 절대 그 인간을 해치지 못해. 그럼 넌 영영 인간이 될 수 없는데 그런데도 나보고 가만히 있으라고? 언니가 말려도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인간이 되고 말 거야.
조금만 참으면 되는구만. 그렇게 말해줘도 모르단데. 예! 울지 마다 마십시다. 야. 아, 시원하다. 자네가 바로 일행은 다 여우한테 당했는데 혼자 살아남았다는 갑수라는 친구구만. 그게 아니라면 젊은 처자가 왜 이런 산속에 혼자 살고 있었겠나? 그리고 부모가 누군지, 신분은 어떻게 되는 건지 자네 색시에 대해서 아는 게 있나? 아니요, 그럴 리가 없구먼. 네가 이 날이 오기를 얼마나 손꼽아 기다려왔는 줄 아네. 내일 밤만 지나면은 다 알 수 있을 테니까 사람이든 여든 날 구해준 은행 갚아야지. 안 돼! 이대로 집으로 가면 자넨 오늘 밤 죽게 돼. 여보. 사모님을 살리는 길은 이 길밖에 없었어요. 용서하세요. 난 인간 때문에 끝까지 날 속이려 들다니. 고통이 터올 거야. 시간이 없어. 어서 저놈을 죽이고 간을 먹어. 어서. 뭐해? 날 속인 게 아니라면 어서 저놈을 죽이라니까.
당신이 인간이 돼야 정승에서라도 오래오래 같이 살 수 있을 거 아니야? 서방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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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도 이젠 인간이 되었으니 서방님 뒤를 따를 수 있을 거예요.